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좀 큰 목소리로, 추우니까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오늘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가 또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대의 관심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2014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2014년도에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또 기도해 봤습니다.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정직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신년 초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또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천하게,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 누가 금이냐, 누가 은이냐, 누가 나무냐, 누가 하찮은 질그릇이냐. 우리의 관심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무그릇 같은 존재에서 금그릇 같은 존재가 될까, 또 은 같은 존재가 될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된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우리 깨끗한 그릇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금이고 누가 은이냐, 누가 나무냐, 누가 질그릇이냐,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거룩하게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직한 겁니다.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51편은 이 다윗은 정직하지 못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깨끗하지 못함의 문제를 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우러러봤습니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야, 금과 같은 존재다, 은과 같이 존재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고 존경했지만은 정작 다윗 자신은 그 내면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뭘까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그 어떤 약점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 있을 때 범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설사 이 다윗의 죄를 알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것을 가리고자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세 가지 죄를 동시에 범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죄를 범했고, 또 그 살인죄의 원인이 간음죄였고,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죄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약 1년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그를 꾸짖으며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애타는 간구 부르짖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그의 정직함을 놓고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먼저 따라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내적인 일이 있습니다. 내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린다. 죄를 짓고 정직하지 못하면 첫 번째는 내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뭐예요? 내가 범죄하고 나서 정직하지 못하니까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리가 들려도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심지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런 하소연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정직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 짓고 나니까, 범죄의 깊은 그 심연에 빠져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확신이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난다 그래, 우리가 죄 짓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났고 범죄하고 나면은 정직함이 사라져버리면은 여러분,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게 바로 죄의 충격이에요.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찬양이 사라져버린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사라져버린다.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박력 있게 좀 해. 찬양이 사라져버립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하나님께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찬양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직하지 못한 거 죄를 고백해 보세요. 뭐가 회복이 됩니까? 찬양이 회복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몇 달 동안 찬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지만은 어떨 때 감해 보면, 제가 예전에 찬양할 때는 밤새도록 찬양했거든요. 목청이 왜 이렇게 큰 줄 아세요? 그만큼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태어났지만은, 근데 여러분, 죄 짓고 나고 정직하지 못하면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면은 먼저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흥얼거리는데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주님과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입속에서 흥얼거릴 때 유행가가 나온다. 그거 여러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찬양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뭐 따라합니다. 정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는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죄짓고 나니까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를 전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내 입술 열어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찬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유증입니다. 내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외적으로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상처를 입고 함께 피해를 봅니다.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가장 큰 충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아요. 영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 죄짓고 나니까 자기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누가 심각한 피해를 봅니까?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연약한 여인은 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 그 권력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 다윗 때문에 이 거대 권력 앞에 이 밧세바는 함께 죄를 짓게 되는데 일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죄의식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우리야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여인은 통곡하며 크게 소리내 울기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가고 행동으로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한 여인이 피를 봅니다. 그 여인은 죄책감에 죄의식 때문에 일평생을 어찌 보면 길을 못 펴고 살았겠죠. 부정한 여자다. 예?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건의 당사자가 함께 피해를 봅니다. 또 동시에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피해를 봤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가리고자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좀 편히 자라. 오붓한 휴가를 보내라. 심지어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 부하들이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발 닦고 자겠느냐? 갑옷도 벗지 않아요. 누구처럼? 개배기처럼. 백제 장군 개백처럼. 갑옷도 안 벗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신실한 장군인 우리아 장군,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일을 꾸몄던 다윗의 장군 군사령관 요압도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다윗이 명령을 하죠. 요압에게 어떻게 해요? 전장에 내보내라. 네 휘하에 있는 우리아 장군 최전방에 내보내서 혼자만 남겨놓고 군대는 다 빠져버려라. 죽게 만들어라. 누굴 통해서? 요압을 통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요압은 그냥 멀쩡하게 군사령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 때문에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항상 이 요압을 이용을 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다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요압은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합니다. 다윗 때문에 왕 잘못 만나가지고 함께 죄짓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압도 그렇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국민이 죽어가고 백성이 죽어가고 또 당사자도 죽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피해를 보는 거예요. 또 다윗의 후궁들도 피해를 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뭐요? 다윗의 후궁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자식 압살롬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 짓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의 내면이 고생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직성이 상실이 되면은 첫 번째로 내 내적인 고통이 일어납니다. 내 내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또 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짓거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를 보내고 2014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초에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8장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직하면 주님께서는 뭐예요?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반드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반드시.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돌보신대요. 또 내 의로운 초소, 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직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한 일은 어찌 보면 사회 통념상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 그의 아들 솔로몬도 후궁, 첩을 1,000명을 뒀기 때문에. 뭘 또 주여 그러세요? 솔로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시다고? 1,000명. 저도 예전에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1,000명을 거느리고 살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싹싹 하시더라고요. 한 명도 힘들어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사회 통념상 이 다윗은 얼마든지 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직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4절 한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게 어려우세요? 주께만, 주의, 주께서, 주께서. 이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직의 기준은 누구예요? 늘 그의 관심 가운데, 그의 양심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오직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의 기준, 정직 기준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여러분 시간 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남으면 아니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주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저는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세봤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고 주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28번 나와요. 28번. 여러분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주님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온통 관심, 그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또 동시에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다. 네? 때 이 사람 앞에서 다윗은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다.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없고 나약한 선지자 하나가 와서 자기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감추지 않았어요. 1년 동안 감추고 지냈는데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사람 앞에서도 자기 죄를 그대로 굴복 인정을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가장 위대했을 때는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가 아니다. 힘없는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가 가장 다윗이 위대할 때다. 네? 여러분 그러한 양심, 그러한 겸손함,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여러분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담은 어때요? 자꾸 핑계를 대죠. 죄를 지어가면 핑계대요. 당신이 만든 내게 주신 그 저 여자가, 그 여자는 또 누구한테 핑계대요?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나를 유혹했다. 계속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가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뭐예요? 내가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도 1년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경악했고 전율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도 이렇게 살아도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더 괴로워했고 경악했고 전율을 느꼈어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마음이 샤했겠죠.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면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 이 다윗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의 법을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왜?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누구나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승리를 선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주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이 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세요. 주님 앞에 정직하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 갑작스러운 변화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솔직히 정직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왜?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막혀. 그걸 회개되는 그 시점이에요. 제가 생각이 안 나. 성령께 간구하세요. 내 죄가 어떤 겁니까? 내 잘못이 뭡니까? 그러면은 어렸을 적에 죄부터 생각나게 하세요. 내 작고 사소한 것까지 다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않고는 정직한 영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로 그걸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좋은 거 받기 원하시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정직이라는 말이 쿤이라는 단어인데 이 쿤이라는 뜻, 이 정직이라는 뜻은 원문에 어떤 뜻이 있냐? 정직하다, 그리고 세워지다,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정직이라는 그 의미에는 세워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정직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물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욥기서 5장 8장 5절 5절부터 7절 말씀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고 심히 창대하리라. 청결하고 정직하면 여러분 정직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시험거리가 많겠죠. 그죠? 계약서를 쓸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어떤 이권이 주어질 때 여러분 정직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보고를 쓸 때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또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를 시작하며 마감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